주일 온라인 예배와 교제를 마치고 저녁 식사로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아이들에게 저와 아내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밤에 공중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서워서 요강의 볼일을 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요강이 뭔지 몰라서 제가 오줌 바스켓이라고 설명하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 처음 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갑자기 시드니로 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 매번에 와서 차가 없을 때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더운 여름날에 유모차를 끌고 한참을 걸어갔던 이야기. 다른 집에 놀러 가면 다른 아이들 장난감을 보고 애기였던 열방이가 부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등등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오손도손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하나님이 지금은 정말 많은 블레싱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 개척을 시작한 후 이전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움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세요. 마음속으로 아, 과일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문 앞에 과일 놔두고 가요. 라는 문자와 함께 마침 먹고 싶었던 과일이 생기고 아내와 아이들도 먹고 싶었던 것들이 문 앞에 놓여 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 조금씩 매주 채워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지금 자신 있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락다운 속에서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 가운데 여러분 마음도 몸도 힘드시죠? 힘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인 피로 외에도 정서적인 피로와 영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요? 나의 욕심과 피로는 다릅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닌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육체와 감정, 그리고 영적인 피로를 모두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